아름답고 존경하는 관인 면민 여러분,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얼마나 요즘 코로나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지 못한다는 말을 드리게 돼서 이 자리에 선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자아사찰의 K-방역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80%의 육박한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주말 내내 연일 10만 명을 넘나드는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2년간 방역 실책으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 큰 고통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건 모두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아직도 방역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고통 분담만을 짊어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이 또다시 정권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무능한 문재인이 매운맛이라던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괜찮아질 거라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로 누적은 크나큰 생채기를 만들었으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코로나부터 지키기 전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 나라의 일반 시민이고 가장들입니다. 이들 또한 지켜야 할 가족들이고 한 가정의 부모이며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내입니다. 이들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국민을 옥죄는 방역 패스 철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규제가 아닌 같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방적 희생이 아닌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공감 어느 당이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끝난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잔물이나 잔물 지르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김치가 중국에 김치고 한복이 중국의 고유의 의상이었습니까? 중국몽에 빠져 이렇게 중국을 사랑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김치, 한복 이런 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어느 나라 정부인지 어느 나라 국민인지 저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미 공조는 허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사랑으로, 중국 몽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좋아졌는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면민 여러분, 이번에는 확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대통령 하면 윤석열을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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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인 면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조금만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